써보죠.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무비 리뷰 시간인데요. 오늘 무비 리뷰를 해드릴 영화는 중국 영화고 제목은 영어 제목이 City of Life and Death고 이제 중국의 그 오리지널 타이틀은 우리나라 이렇게 한자 말인데 이제 우리나라 그 소리로 이렇게 로 말씀드리면 이제 남경 난징 난징 이렇게 되겠죠. 중국 2011년 2009년 작품이네요. 2009년 작품이고 이 영화는 이그 남경에서 이제 그다 1937년에 이제 중일 전쟁 이제 초반이죠. 초반에 그 일본 그 임페리얼 아미 그 일본 제국 군대가 그 남경에 이게 그 함락을 하면서 그 많은 사람 죽였죠. 그 많은 그 군인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그이 민간인을 죽이고 또 이제 그 성적으로 이제 성범죄를 저지르고 뭐그 소위 이걸 남경 대학살 뭐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는데 그 난징 매사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것에 대한 이제 영화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사실 그이 남경 대학살을 이제 다루기 예전에도 제가 봤어요. 예전에도 좀 오래됐기 때문에 좀 기억은 안 나는데 봤는데 이제 그 남경 학살을 이제 그린 그 영화들이 꽤 되고요. 그 대부분의 그 남경 학살을 그린 그이 영화들이 이제 중국에서 제작이 됐죠. 이제 본토 중국에서 이렇게 제작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그뭐 이렇게 가해자 입장 일본 측에서는 뭐 그걸 뭐 이렇게 좀 부정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좀 이렇게 과장이 됐다라든지 어쨌든지 간에 이제 가해자 입장에서는 뭐좀 잊어버리고 싶은 어떤 과거가 되겠고 이거를 그좀 이렇게 좀 되새기고 그러고 이제 그 역사적으로 어떤 책임을 묻고 그러고 이제 뭐 이런 쪽에 그 이제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보통 피해자 입장이 되는 사람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필연적으로 이 남경 그 대학살을 이제 다룬 영화들이 대부분이 이제 그 중국에서 제작이 됐다라고 하는 거죠. 제작의 그 대부분이 근데 이제 중국에서 그 남경 대학살을 이제 사실 있었던 사실을 이제 영화로서 이제 그 재현을 해야 되겠다라고 할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좀그 조심스럽게 다가갈 필요는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피해자 입장에서 그것을 이제 감정적으로 그런 거를 접근을 했을 경우에는 좀 이렇게 큰 오해나 그러고 좀 과장이나 그런 것들이 그 영화 속에 이제 표현될 수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에서 많은 걸 배웁니다. 그 책이라든지 뭐 이런 것으로 이제 역사를 배우기도 하지만
그 굉장히 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그 대중 매체이자 영상 매체인 이제 영화 같은 경우에는 그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또 거기서 이제 그 왜곡해서 이제 보여줄 경우에는 그 잘못 이제 전파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이. 그래서 이제 이 피해자 입장 그리고 그것을 이제 영화적으로 재현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입장에서도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가해자 입장에서도 좀 이렇게 그 접근하기는 당연히 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고 그이 피해자 입장에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도 조심해 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건데 그 아마 이그이이 영화에 대한 이제 무비 리뷰를 제가 유튜브에 올릴 경우에는 그 당연히 이제 그 포스터 최소한 이제 포스터가 이제 화면에 이제 나오겠고 이제 그것이 이제 썸네일로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이 영화에 대한 제목이 이렇게 뜨게 되니까 이렇게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일 거예요. 이그 영화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라라고 하면은 뭐 다른 나라 사람도 관심 있겠지만은 그 이렇게 뭐 당사자라고 그러면 좀 그렇고 왜냐면은 이거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사람은 거의 살아있지가 않거든요. 살아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 당시 이제 어린애였다라든지 굉장히 장수를 했다라든지 했을 경우에는 그 당시 생존자라든지 그때 가해자 중에 생존하는 사람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은 대부분은 다 이제 타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해자다 피해자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이제 좀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되나 이좀 조금 이렇게 그 일본 사람들이 개개인이 또 중국 사람의 개개인이 이 사건에 어떤 직접적인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전 개인적으로는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들이 지금 1억 2천이 살고 있는데 직접적으로 정말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하나의 국민은 일본의 국민으로서 그 역사를 정립을 한다거나 그러고 이제 사실을 잘 수립을 한다거나 그러고 이제 그런 그 뭐라 그래야 되나 이좀 입장 정리라고 하는 면 이렇게 국민적인 입장 정리라고 하는 면에 관해서는 예를 들어서 그좀 책임이 있겠죠. 개개인이 그런 거를 그 일본의 역사 중에 하나고 또 일본 그 역사상의 일본 사람 과거의 일본 사람들이 그 잘못을 했었던 하나의 그 단편적인 사실이지 않습니까? 단편이긴 단편이냐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 이제 그거를 이제 잘 어떤 좀 이렇게 객관적으로 그러고 이제 미래 그 지향적이고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제 그 역사 교육이 잘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야만 한다 뭐 이런 약간 그 보편적인 어떤 입장에서의 그 책임 이런 거는 있겠지만. 그 당시에 있었던 직접적 피해에 관해서 무슨 책임이 있는 사람은 없단 말이에요. 직접적으로 어떤 사람이 정말 가서 그렇게 했으며 그렇게 했던 사람들의 어떤 자손이라 그래봤자 지금 2세 뭐 3대 4대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직접적인 뭐 이런 책임이 있는 사람 없다고 보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그렇지만 어쨌든지 간에 그 역사의 그 가장 그 자기 나라의 역사의 그 하나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일본 사람이나 이렇게 중국 사람이 관심 있고 이그 역사적 사실에 관해서 그래서 내가 이제 유튜브에 이 영화에 대한 무비 리뷰를 올렸을 경우에는 아마 그두 나라 사람 국가에 소속되어 있는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클릭을 해가지고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날리틱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제 그 내가 올린 유튜브를 이제 클릭을 해서 봤는지 아마 끝까지 봤는지 들었는지 그것은 모르겠지만 클릭을 해서 이게 접했는가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내가 충분히 예상을 하는데 조금 제가 좀 미안한 거는 뭐냐면은 클릭을 했다가 그 들리는 그이 언어가 중국어도 아니고 일본어도 아니지. 뭐 이것이 이제 한국어다라는 것을 알면은 또뭐 좋겠지만은 그 다른 나라 말 이제 제3국어로서 이제 뭐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으니 그뭐 답답하기도 하고 궁금할 거예요. 도대체 이날 이그 지금 이 유튜브를 올린 사람이 중국 사람도 아니고 일본 사람도 아닌데 도대체
한국 사람인 줄 안다면 한국 사람 이걸 올려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있을까라고 해서 굉장히 궁금할 거란 말이에요. 굉장히 궁금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을 해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이제 한국어를 안다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 이제 이 무비를 듣는다 하더라도 약간 좀이기그좀 기대라고 하는 게 아니라 뭐 기대라고 하면 좀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그 예상과는 틀린 좀 어떤 그이 얘기가 나와서 조금 놀랄 수도 있어요. 저는 좀 조금 틀리거든요. 이런 그 과거에 좀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이런 것을 어떻게 그 해석을 하고 뭐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 조금 틀리고 틀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이거는 그런 그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실에 대한 어떤 네 논평을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이그 사실을 다룬 이제 그 2009년에 중국에서 만들어진 이제 난징난징이라는 영화에 대한 이제 무비 리뷰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이제 영화적으로 그 과거에 좀 이렇게 좀 예민한 어떤 소재를 그 영화화했을 경우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조심을 해야 되고 만드는 쪽의 입장에서 그리고 어떤 것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가라든지 어떻게 했을 경우 또 이렇게 뭐좀그 졸작이 될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해야지 뭐 그런 거 그래서 솔직히 사실을 소재로 한 영화가 이제 쉰들러스 리스트처럼 그 명작이 될수 그래도 볼만한 영화가 될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제 그 영화적인 입장에 대한 그 평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그런 것에 이제 많은 비중을 이제 그 두고 이제 그 무비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그런 예상과는 틀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뭐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어느 쪽부터 할까? 영화에 대한 것으로부터 해야 될지 그리고 또그좀 역사적인 그런 사실로부터 해야 될지 그건 좀 한데 이제 영화적인 사실로부터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또그이 영화가 그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로 해가지고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좁은 얘기를 하다가 넓은 얘기를 했을 경우에는 조금 순서가 좀 뒤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일단 그큰 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그이좀 역사적인 그 것에 대한 이제 저의 어떤 좀 생각을 좀 얘기를 할까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제그 중국 사람도 아니고 제가 일본 사람들도 아니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약간 더 객관적일 수도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감정적이 아니 될수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국 사람이다, 일본 사람이다라고 했을 경우 굉장히 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1937년에 뭐 굉장히 옛날이죠. 거의 6, 70년 전 이렇게 되잖아요. 70년. 근데 그 당시 뭐 예를 들어서 10살이다라고 해도 지금 뭐 80, 90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옛날이고 조금만 있으면은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도 이제 다 타개라고 없어지고 그리고 더 지나면은 이건 역사적인 사실 뭐 비극적인 뭐 이런 그런 조금씩 사그러져 가거든요, 사실. 정말 300년, 400년 전, 500년 전에 굉장히 좀 이렇게 비극적인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랑 5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걸 틀리거든요, 이제 그게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서 그런 이제 그 역사적으로 점점 과거가 비극적인 것이 이제 과거가 돼간다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좋은 거예요. 왜냐면 그거를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그렇게 좋은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렇게 그거를 끌고 다닌다라고 하는 거는 물론 그 당시에 피해자가 아직 생존하고 있었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필연적으로 그거를 끌고 다녀서 최소한의 어떤 보상을 해준다든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 이외에 그런 것을 빌미로 해서 다른 나라를 미워한다든지 뭐 그런 것을 이유로 해서 더 좋은 어떤 그 우호적인 어떤 그 국가적인 교류라든지 그뭐 이렇게 민간인 간의 어떤 그 우호적인 어떤 이렇게 개인적인 교류라든지 이런 것이 방해를 받는다라고 하면 그거는 도움이 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이게 점점 과거가 되고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것 같아요. 망각 속으로 이제 그
점점 들어가고 이제 그 당시에 그 직접적으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이제 타결 해서 이제 하고 이제 점점 이렇게 시대가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좋을 수도 있는데 그 하나가 뭐냐면은 예, 이 그러니까 이런 게좀 있어요. 제가 좀 이렇게 일본에서 태어나고 조금 일본말을 알고 이렇게 유튜브 이런 데 가고 이렇게 뭐 이렇게 좀 일본어로 된 사이트 이런 데를 들어갔을 경우에 2차 대전에 그 당시에 그 일본 사람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대부분의 일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한건 아니기 때문에 그 소위 말해서 제국주의자죠. 일본 제국주의자라고 생각. 일본 제국주의자들이 사실 제국주의적인 야욕이라고 하는 게 있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렇다고 이제 일본만 있었던 건 아니죠. 오히려 일본은 후기에 출발했죠. 제국주의라고 하는 게 일본이 시작한 것도 아니고 이미 19세기에 이제 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뭐 이렇게 독일도 시작을 하고 뭐 별별 짓을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뭐 이렇게 그건 아니지만 일단 이 막판에 제국주의 야욕을 굉장히 굉장히 좀 공격적인 짧은 기간 동안이나마 그런 식으로 이제 폭발을 시킨 거는 어떻게 보면 일본 제국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있거든요. 그거는 사실이거든요.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전쟁을 일으켰거든요. 침공을 하고. 근데 그런 경우에 이렇게 많은 좀 굳이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 이렇게 생각을 좀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평범한 삶을 살았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리고 이제 굉장히 많은 이렇게 변명으로 많이 이용이 되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 그래서 아이히만이라든지 심지어 이제 나치의 2인자인 괴링까지도 얘기한 말이 뭐냐면 자기는 명령만 따랐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괴링이 그런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은 좀 웃기고 앉아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굉장히 밑에 있는 사병 이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침략을 해서 그래서 전쟁에 참가를 했다 그게 아니냐 사실 맞지 않습니까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뭐 모병제도 아니고 다 징병제고 나이가 그렇게 되면 끌려간 거고 그리고 그 당시에 일본 군대로 가는 게 얼마나 이제 살벌했냐 정말 증언 같은 걸 남긴 사람 있거든요 일본 군대가 어땠는지 그 당시에 일본 군대의 어떤 살벌함이라고 하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구타라든지 고참이 그 밑에 있는 사람 그런 건 맞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소 그 당시에 굉장히 한정된 그것도 이제 일본이란 나라가 그것도 뭐 몇백 년, 뭐 200년, 300년, 400년, 500년 뭐 그렇게 한 것도 아니고 결국은 전쟁을 처음으로 일으킨 게 1937년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 합방을 시키고 뭐 수탈을 하고 이런 것도 35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이란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긴 속에서 그뭐 일단 뭐 일본 한일 합방 이건 뭐그 일단 그 지금 이 소재는 아니기 때문에 이 무비를 위해 예를 들어서 이제 전쟁을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태평양 그 당시에 2차 대전이죠 2차 대전을 일으킨 그 기간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짧거든요 7년 정도 중일 전쟁이 1936년인가 7년인가 이거 45년에 끝났기 때문에 기나긴 일본 역사 중에서 그렇게 한건 7년밖에 안 돼요 7년밖에 안 되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을 전두지휘한 사람은 뭐 몇백 명 정도 될까 말까고 예를 들어서 뭐 토조 히에르키 제국주의자 장군이라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책임이라고 하는 거를 너무 그걸 해석시킬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거든요 반딧불의 묘 이런 영화는 굉장히 잘 만든 영화고 이런 걸 보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는데 반딧불의 묘 이런 영화 이렇게 무비 리뷰 영화평 이래서 다음에 네이버 영화평 이렇게 봤을 경우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죽는 거 이렇게 싸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보통 민간인 이런 사람들이 뭐가 무슨 죄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무슨 예를 들어서 농사 짓고 이런 사람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농사 짓고 예를 들어서 친저 뭐 이렇게 반딧불의 묘는 어린 아이들이
굶어 죽는 그런 얘기인데, 그 뭐 얼린 아이들이 무슨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뭐 전쟁을 일으키고 전혀 상관이 없거든요. 그거는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런 확대시키는 어떤 태도라고 하는 거는 좀안 좋다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그안 좋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그 확실하게 그 독일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독일 나치주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어떤 사람들이 잘못했나라고 했을 때 독일의 나치주의자들의 잘못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일본이 예를 들어서 그 20세기 초부터 중반에 걸쳐서 그 많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피해를 줬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 일본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일본 제국주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지. 일본 제국주의자들의 야욕, 뭐 이렇게 광적인 야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이렇게 좀 축소시킬 필요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런 거는 이제 그 지금 생각은 좀 이렇게 피해자 입장에 서 있는 국민들에게 드리는 어떤 좀 이렇게 그제 의견이고, 그두 번째는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 그한 일본 측에 그 일본 가해자 입장에 국가 소속되어 있는 사람들이 어떤 역사를 뒤돌아볼 때좀 이렇게 그 조금 잘못을 저지르는 면에 관해서 제가 조금 의견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그이 예를 들어서 이 남경에서 학살을 했다. 이거 일본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솔직히. 그이 어떤 그 정치적인 이유라든지 그 여러 가지 그 복잡한 어떤 사회적인 어떤 정치적인 뭐 이런 이유로 인해서 그한 집단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 다른 집단에 소속이 되어 있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통 인간들은 안 그러거든요. 그렇게 쉽지도 않고, 사람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고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그래서 뭐 이렇게 조금 때린다 이렇게 해도 막 떨리거든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싸워서 싸운다 해서 확 해가지고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이렇게 뭐좀 싸우잖아요, 피스트 파이트 같은 거 하잖아요. 이럴 때도 굉장히 떨리거든요. 그것도 뭐 맞아서 이렇게 그 이래서 뭐 이렇게 무서워서 떨린다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어떤 남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하는 어떤 디그리까지 갔다, 자기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공격성이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떤 그이 굉장히 어떤 결과에 대한 그리고 상황에 대한 공포감 같은 걸 굉장히 느낀다고. 인간이 그렇게 쉽게 남을 이렇게 해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합니까? 그게 법이 있어서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그런 일이 벌어졌다, 뭐 살인이 벌어졌다, 뭐 사해가 벌어졌다, 폭력적인 사태가 벌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분노를 느끼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함에도 불구하고 역사를 쭉 되돌아봤을 경우에는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그뭐 이렇게 그 예를 들어서 뭐 스페인 사람들이 그 멕시코 가서 뭐 거기 원주민 뭐 이렇게 한 거나, 뭐 미국 사람들이 가서 이렇게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그뭐 아메리칸 홀로코스트라 뭐 그런 얘기까지가 있거든요. 몇 백만인을 죽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뭐 유태인이 뭐 이렇게 유태인이 아니라 나치가 유태계 사람들을 뭐 이렇게 한 것도 있고, 뭐그 터키 사람이 이렇게 아르메니아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크메르루즈라고 해서 자국민들이 사상이 불순하다라고 해가지고 몇 백만을 학살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에서도 그 후투 뭐 투지 해가지고 루안다에서 엄청난 사람들이 죽고, 그러고 뭐 이제 영국 사람들은 뭐 노예 분역이다 해가지고 그팍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뭐그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은 계속해서 간헐적으로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의 제가 생각하는 거 뭐냐면, 남경에서 일어난 어떤 학살이라고 하는 거는 그 구체적으로 이렇게 묘사를 하자면은 그 구도를 그 일본인이 중국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지만은 전체적인 어떤 스트럭처를 봤을 경우에는 이런 스트럭처라고 하는 거는 역사상 굉장히 많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피해자 입장에서나 그
일본 입장에서나 피해자 입장에서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있어요. 이거는 뭔가 이렇게 그뭐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을 싫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일어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일어났다. 굉장히 이거는 그 유니크한 어떤 사건이다. 유니크한 사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존재하는 한 이런 거는 다시 반복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이거는 굉장히 그 복잡한 그 당시의 그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그 순수하고 그렇게 쉽게 하지 못하는 보통 그 사람들이 그렇게 돌연할 수밖에 없는 어떤 상황이라고 하는 게 발생했을 경우에는 중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한국 사람이 일본 사람에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얼마든지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기보다는 인간이 인간을 향한 하나의 학살이었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일본 사람들이 굳이 부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는 그 이거는 일본 사람이기 때문에 일본 문화라든지 일본 사람은 일본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이 일으킨 게 아니라 인간이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렇게 됩니다. 일본 사람 그 인간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보편적인 관점에서 이 일을 해석을 하고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될까라는 식으로 해석을 했을 경우에는 일본 사람 입장에서 굳이 부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굳이 부정할 필요도 없고 이런 것을 파헤치고 왜 일어나는가라는 식으로 객관적으로 해석을 하고 그것을 결론을 냈을 경우에는 전 인류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인간이 그렇게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될 수도 있구나. 그래서 우리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 우리도 그렇게 조심해야 되겠다 나도 조심을 해야 되겠다 어떤 그 정치적인 질 어떤 그이 뭐라 했나요 그 세뇌라든지 그리고 그런 이성적인 증오라고 하는 게 폭발이 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라는 식으로 생각이 됐을 경우에는 그리고 그것을 이름으로 해서 굉장히 큰 존경과 그리고 옳은 일을 했다라고 하는 자신감이 복받쳤을 경우에는 그런 것들이 그 어떤 일을 가능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한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데 한국의 그 해병대들, 한국 사람 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되고 그 베트남에 이제 그한 5만 명 정도의 제가 알기로는 5만 명 정도의 그 한국 해병대들이 파병이 됐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서 한국 해병대들이 그 파병 초반에 그 민간인을 많이 죽였어요. 그런 게한 5개 정도 이제 그 학살, 민간인 학살 사건이 지금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한국 해병대들이 그 베트남의 그 민간인들을 대상으로 한 어떤 그 학살 행위라고 하는 게 5건 정도가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건 아무리 부정을 해도 그 사실인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흡사해요. 그 남경에서 이런 일으킨 그이 일본 군이 했었던 거랑 굉장히 흡사한 게 연관이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어떤 상황이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 그 공통점을 얘기를 하자면은 남경에서 그 일어난 그 일본인 학살이랑 그 베트남에서 일어난 남경에서 일어난 일본군에 의한 민간인 학살이랑 베트남에서 일어난 한국군에 의한 베트남인 학살이랑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선 뭐냐면은 이건 파병된 어떤 군인이 그 당시에 현지인을 학살했다라는 게 비슷하고 하나가 비슷하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그 참전 초반에 일어나요. 참전 초반에 일어났다라는 게 비슷해요. 그세 번째가 뭐냐면은 굉장히 그 힘든 전투 과정을 그 지낸 어떤 그 과정 속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그이 군인 색출 과정이라고 하는 그 병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굉장히 그게 비슷하거든요. 그 인원은 물론 그 틀리고 어떤 상황 이게 얼마나 죽였냐 뭐 이런 거는 좀 틀리고 그 스케일 뭐 이런 건 중요한 게 스케일이 틀리기 때문에 그게 더 나쁘고 뭐 이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고 상황이 어떻게 잘못되면은 더큰 스케일로 그렇게 일어날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작은 스케일로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그 일본 그 군인들의 이제 그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이게 그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그 일본 군인들이 그 중일전쟁을 일으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그 자신감에 충만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국군 정도는 굉장히 쉽게 이길 수 있다래. 그래서 이제 샹앙에서 그큰 전투를 치렀는데 굉장히 그 고생을 했다라고. 고생을 해서 굉장히 몇만 명의 일본 군들이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샹하이에서. 그 샹하이를 겨겨 함락을 하고 그 다음이 이제 난징이었는데, 그 약간 믹스된 그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또 하나는 뭐냐면은 복수를 해야 되겠다. 굉장히 많이 희생이 됐기 때문에 복수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두 번째는 뭐냐면은 난징에서 굉장히 그 3일 만에 난그그 함락을 한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사기가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기가 충만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첫 파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일전쟁이라고 하는 게첫 이렇게 파병에 대해서 일으킨 전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그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크고 사람의 증오를 그 일으키게 하는데 복수심이라고 하는 게 그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이 군인이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그 광주 항쟁 때왜 그러면 그 공수부대들이 그렇게 그 잔인하게 학살을 했는가? 이런 거를 잘알수 있는 어떤 문헌이 뭐냐면은 이제 그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그잘 만들어진 책이 출판됐어요. 91년인가 2년에. 그게 뭐냐면 안트로지 책이에요. 한국에서 출발된 안트로지 책인데 여러 가지 그 공수부대원의 수기라든지 그 당시 그 광주 시민의 수기라든지 그 당시 배포된 전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그 리포트라든지 그런 거를 잘 이제 편집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이제 광주항쟁 화려한 그 화려한 휴가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그것을 제가 사왔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게 그 제가 재밌게 읽은 게 뭐냐면 이제 공수부대원의 수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그공강공 공수부대원이 왜그 광주 사람들 그렇게 잔인하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그것이 굉장히 이게 퀘션마크였거든요. 근데 그 공수부대원의 수기라고 하는 걸 읽어봤을 경우에는 좀 그게 그 이해가 가는 거예요. 왜냐면은 이 군인들은 그런 식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군인들은 자기 목숨을 걸고 적과 싸워서 적을 섬멸을 하고 이기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목적이 그 목적을 굉장히 그 뭐라 그러냐 이 크고 이제 그 심각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갖고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훈련을 이제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엄청난 훈련. 그런 것을 전제로 해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런 훈련을 받느냐라고. 혹독하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그런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선멸을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혹독한 훈련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혹독한 훈련을 받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이 군인들의 생명, 그래서 군인으로서의 어떤 직업 생명에 걸쳐서 전부일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준비만 하고 퇴역을 할 수도 있거든요. 대부분의 그 평화 시에는. 그 많은 군인들이 그 그런 하나의 전제만을 위해서 자기가 군인인 그 상황에 모든 것을 이제 희생을 해가지고 혹독한 훈련을 받는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하나가 톡 터졌다라고 하는 그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례적인 어떤 상황이거든요. 나의 어떤 군인의 그 직업 그이 생명 그 직업 이 연령 예, 굉장히 이거 간만에 내가 전쟁에 참가하네? 이런 게 아니라 야, 내가 그 30년 동안 군인을 했는데 사병부터 시작해서 지금 그이 장군인데 야, 간만에 진짜 그이 진짜 전쟁을 참가하네. 이런 게 아니라 이총 예를 들어서 100년간 한국군이 있었다라고 해봅시다. 그 한국군이라고 하는 게 진짜 전쟁에 참가를 한다라고 하는 기간이라고 하는 게 100년이 있을 경우에는 굉장히 짧다라고 하는 거예요. 1년, 2년 한국 예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한국군이 하는 100년 정도 예를 들어서 한국군이 이렇게 광복군이
창단이 됐다. 예를 들어 42년에 창단이 됐다. 그러면 한 70년 정도 되지 않습니까? 70년 중에서 한국군이 군, 그, 진짜 전쟁에 참가한 횟수가 6.25 때 3년이죠? 그거 있어요? 그러고, 베트남 전쟁 때 그거 뭐다 참가한 것도 아니고, 그, 예를 들어서 뭐 해병대 가서 참가를 하고, 그리고 뭐 자이툰 부대다 뭐 조금 하고. 그러면 굉장히 작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100년 동안 있었던 굉장히 몇천 명, 몇십만 명이라고, 몇백만 명이라고 하는 이제 군인들이 그런 전제로 해서 훈련 안 했냐라고, 똑같은 훈련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걸 알고 있어요, 군인들이. 그래서 거기서 실전에 참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 딱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엄청난 거거든요. 군인 입장에서는 이거는 우리 100년 동안 그 한국군 회원 그 뭔가 진가를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그 화려한 휴가를 봤을 경우에 맨날 이제 그 훈련을 했다라고 해요. 특전사라든지 공수부대 온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언제 출전하는지 어떻게 하는지 그걸 모르는데 정말 아니나 다를까 그 광주적으로 이제 열차가 대기해놓고 이제 그 출정을 시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2년, 3년, 5년, 10년, 이제 하성강 같은 게 10년 동안 계속 훈련만 하다가 이제 보이라 이거예요. 너희 그 특전사, 한국의 그이 정예부도 이제 특전사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몇십 년 만에 이제 그 출정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뭔가를 보여줘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적인 그런 사명감이 아니라 한국 군의 대단한 어떤 사명감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이제 일본 군에 그 똑같이 대입을 시켜봤을 경우에는 중일전쟁이다. 대륙에 나갔다. 그러면 일본 군이 엄청난 그 훈련을 시켰다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게 굉장히 폭발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사기라든지 자기의 사명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잔인한 어떤 그, 것으로 이제 폭발이 될수 있는데 이게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이 객관적인 어떤 보통 사람들의 그 시선을 이제 생각해서 보면 이거는 너무 잔인하고 이거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군인 입장에서 봤을 경우에는 이건 당연하다 이렇게 돼버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섭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변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나고 그두 번째죠. 하나가 뭐냐면 이게 복수의식이라고 하는 게 하나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굉장히 군인 특유의 어떤 사명감 그러고 이 진짜 전제에 참전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 그런 걸 어떤 식으로 지각을 하는가, 일개 일개 사병이 어떤 식으로 지각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런 그이 인간의 학살 뭐 이런 게이그 이라크라든지 아프가니스탄 이런 데에서도 간간이 이제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데 참전을 했을 경우 이렇게 참전을 해서 먼 어떤 이국의 땅에서 전쟁을 벌이고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이런 일이 일어나거든요, 자주. 이거는 보면 알아요. 여기 그 남경에서도 일어났고 한국 해병대원들도 베트남인들을 민간인을 학살을 했고 그리고 미국 군인들도 이제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이렇게 가서 그런 민간인을 학살했다라는 식으로 해서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여러 가지 이런 것도 있겠지만 하나가 뭐냐면은 이국의 땅에 갔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불리해요. 왜냐 그 이국에 있는 어떤 지형이라든지 문화라든지 그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굉장히 불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은 똑같아요. 그이그 가는 거는 그이 뭐래 그 야구라든지 그 이런 거잖아요. 이 가가지고 가는 거 자기의 이 홈 코트에서 가느냐 아니면 이 그쪽 그 다른 팀의 어떤 코트에 가느냐. 그러니까 불리하거든요. 사실 가가지고 자기가 전혀 잘 모르는데 파병이 돼서 싸운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리함 여러 가지 어떤 그 불리함 그러니까 모른다 상식적인 거 지형이라든지 그런 거를 잘 모른다 어떻게 기습해올지 모른다 자기네들을 누가 정말 군인인지 누가 민간인지 그걸 판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는 불안감을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냐 그 심리학에서 얘기를 했을 경우 그이 우뇌 그러니까 좌뇌의 그 활동이라고 하는 거 좌뇌의 활동 어떻게 나는 그렇게 그 굉장히 강하다
컨트롤 할수 있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걸. 이런 느낌을 주는 어떤 그뇌 부분이 이제 좌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성을 이 컨트롤하는 부분이 좌뇌인데, 이제 거기를 이제 자꾸 이제 자극을 했을 경우 그 불안을 이제 그이 피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 심리학 그 연구가 있어요. 연구가. 그러니까 그런 건 뭐냐면 이 좌뇌 쪽에 그이 좌뇌 쪽이 담당을 하는 건 뭐냐면은 컨트롤이거든요. 컨트롤. 이 상황이라고 하는 거를 나는 컨트롤 할수 있다라고 하는 거를 이성적으로 알 경우에는 그것도 불안을 해소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그런 예를 들어서 민간이 학살을 하고 민간이 내게 굉장히 그 학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이그 모진 어떤 그이그 취급을 해서 모질게 취급을 해가지고 피해를 준다 뭐 이런 것들이 그런 어떤 불안을 이겨내기 위한 어떤 이 컨트롤 할수 있다라고 하는 이성적인 자신감이라고 하는 거를 가질 수 있게끔 하는 어떤 그 액팅아웃 이런 거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기 행동이라든지 그 명령이라고 하는 거를 더 이상으로 그 일을 저지르고 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저지르고 만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컨트롤을 더 해버리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 예를 들어서 그 게릴라들을 들에게 예를 들어서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기 동료들 두 명이. 그래서 수색을 해가지고 도망갔다는 그 마을에 가서 딱 수색을 해보니까 이게 못 찾았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확실하게 이제 컨트롤 하기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꾸 이렇게 뇌에서 그 명령을 했을 경우에는 약간 그 삐딱한 어떤 그 판단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이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 문제는 뭐냐면은 그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이 이런 그 학살이라든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경우에는 이거는 굉장히 유니크한 일이다. 왜냐하면은 어떤 나라 사람들 항상 미워했기 때문에 그것이 일어난 어떤 유니크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피해자 입장에서나 가해자 입장에서나 왜 인간이 이런 행동을 간간이 이렇게 버리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를 그좀그 미래 발전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 다소 이렇게 감정적이 된다라든지 그리고 가해자 입장에서 이런 거를 잊어버리고 이제 피하고 이제 은폐를 해야만 뭐 이렇게 좀 마음 편하다 뭐 이런 거를 그런 느낌이 덜하게 느끼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 그 위키피디아를 봤을 경우에 이제 그 남경 대학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이제 30만은 좀 과장이 됐고 뭐 5만이다 뭐 10만이다 뭐 솔직히 그런 거는 좀이 의미 없는 그런 얘기거든. 이 5만을 죽여도 30만을 죽였다. 그럼 5만 죽인 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뭐그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가서 민간을 죽였다라고 하는 거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거는 짚고 넘어갈 문제거든요. 왜 일어난가라고 해서 연구를 해볼 그런 문제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몇 만을 죽였냐라고 하는 걸 자꾸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발전적인 그건 아니고 그렇고 이제 그 일본 위키피디아를 봤을 경우 그래서 뭐 이렇게 그 좋은 일도 했다. 그 좋은 일도 했겠죠. 예를 들어서 그 포로를 뭐 죽인 것만이 아니라 뭐 포로 치료도 해줬고 민간들에게 뭐 먹을 것도 줬다. 아니 뭐 그렇게 했겠죠. 왜냐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거든요.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안 했으면 그거 말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은 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느꼈었던 사람이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면은 그런 것에 덧붙여서 불행한 일을 또한 저지를 수밖에 없었는가라는 식으로 이게 접근했을 경우에는 굳이 그걸 은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폐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런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을 했는가, 나쁜 일을 했는가, 일본 군인들을 중국 민간들을 어떻게 그이 취급을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반된 인포메이션이 있다라고 하는 게 그게 부딪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부딪히는 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양쪽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인간은
굉장히 선한 그 동물이면서 어떻게 생각을 잘못 받고 어떤 그 세뇌가 된다든지 그 상황이 굉장히 미묘하게 돌아가고 판단력이 흐리게 됐을 경우에는 굉장히 또 이렇게 생각되지도 못한 일을 저질 수도 있거든요. 굉장히 선량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취급을 했는가, 어떻게 취급을 했던 것이 사실인가라고 하는 것조차 것이 이렇게 좋은 그 역사를 이렇게 공부를 하고 평가를 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 생각이고, 여기까지로 그만두기로 하고 제 생각 그 남경 그 대학살에 대한 이제 내 개인적인 생각 이 정도로 하고요. 그다음 이 영화에 대해서는 그 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영화에 대한 문제는 뭐냐? 그 영화에 대한 그좀 재미가 없어요. 그 초반에 이제 그이 중국군이랑 일본군이 전투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재밌어요. 거기가 이제 좀 그런 전투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재미를 주려고 이 영화를 만든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근데 이제 그 전투하는 장면이 재밌는데 이제 그 전투하는 장면이 끝나고 나서는 좀 재미가 없어요, 영화가. 근데 이제 이 많은 부분이 예전에 그 누가 만든 몇년 작품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이제 중국 본토에서 만든 이제 남경 대학살을 소재로 한그 영화들이 몇 개가 있기 때문에 어느 건지는 모르겠어요. 워낙 옛날에 봤고, 그러고 그거를 그 처음부터까지 잘 봤는지 잠깐 봤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그때도 좀 기억이 나거든요. 이렇게 그 세이프티 존이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독일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런 걸 만들어 놔서 거기에 많은 남경 시민들이 와서 그 일본 사람들의 그 일본 군인들이죠, 사람들 일본 제국군들의 그 굉장히 폭력적인 그 행위를 이렇게 피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도 그 영화를 봤기 때문에 기억이 나고요. 그런 게또 나와요, 이 영화에서. 이제 그런 그 세프티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밋밋해요, 영화가. 그렇게 그좀 재미가 없어서 이제 한 시간 반에서 한 2시간까지는 저 영화가 언제 끝났나 막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마지막 15분 정도는 좀 괜찮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이 영화가 좀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새로운 어프로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잔인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를 물론 피할 필요는 없겠죠. 이 영화는 이제 사실을 근거로 해서 만든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것 같기 때문에 이 영화 그런 기조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했었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것에 대한 묘사라고 하는 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재탕 삼탕이 돼도 만약에 사람 죽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또야 뭐 이런 걸또 까발리려고. 그러니까 까발릴 어떤 그 생각이 그걸 가지고 이 영화를 만들지 않았다 해도 다른 어프로치를 사용을 했다 해도 그런 것을 그안 보여줄 수가 없거든요. 근데 그건 좋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보여준 뭐 이런 것들이 다소 이렇게 반복되는 느낌이었어요. 그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는 좀 이렇게 리비저니스틱한 어떤 어프로치를 써야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래 얼마나 중국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는지 아냐, 얼마나 가해자인 일본 사람들이 피해를 줬는지 아냐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보여주려고 이 영화가 만들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건 제가 알아요. 이게 평가를 하는 점인데 그것이 약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리비저니스틱한 그것을 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에 대한 새로운 어떤 관점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사람에게 건네지 못했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재탕을 하는 감이 이렇게 느꼈다래요. 재탕을 하는 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러니까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그 의도라고 하는 건 칭찬해주고 싶거든요. 그에 대한 어떤 결과라고 하는 건 조금 실패를 했다라고 해도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영화가 좀 괜찮은 부분은 뭐냐면은 이렇게 잘 보면은 그러니까 일본 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악하게 그리진 않았어요. 악하게 그리진 않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하는 건 악해요. 근데 이 감독이라든지 각본가가 그린 일본 젊은 군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제 뭔가 이렇게 그 하늘에서 내려온 어떤 사탄 이런 식으로 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 좋았던 점이 뭐냐면은 일본 군인들이라든지 일본 사람 그 사람들은 최소한 그이 대사가 나오는 아주 그 이렇게 조연이라도 대사가 나오는 사람들은 다 일본 배역을 썼고 배역들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 배역들을 쓰면 일본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나타내고 싶은 일본 사람들의 상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아마 나쁜 일을 저질렀지만은 이 정도의 어떤 양심이라든지 약간 그 이 복잡함을 가지고 그리고 어떤 순수함을 가지고 그리고 명령을 따른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뭐 그러한 굉장히 좀 이렇게 단순한 생각에서 아마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해석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일본 배우들이.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일본 그 사람을 일본 예를 들어서 이제 굉장히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게 뭐냐면은 그 뭐 이렇게 일제 시대를 그리는 어떤 뭐 이렇게 드라마라든지 그 한국에서 항상 그 일본 사람을 한국 사람이 그 연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본 대사를 시키고 그럴 경우는 전혀 이렇게 현실에 감이 안 나거든요. 저렇지 않거든요. 일본 사람들이 전혀 저렇지가 않거든요. 나쁜 일을 저질른다. 예를 들어서 야쿠자다 그 사람이 그러고 막 사람을 죽이는 그 굉장히 사악한 하사관이다. 예를 들어서 난징에서 그 굉장히 그 뭐 물을 만난 고기처럼 뭐 사이코패스 한 사람 그게 그 뭐 이렇게 섞여 들어가서 그 일본 제국군에 그래가지고 물을 만난 고기처럼 뭐 학살하고 다녔다 그런 사람 있거든요. 사실 그런 사람 있어요. 그 뭔가 이렇게 그런 그 생각지도 못한 어떤 상황이 탁 이렇게 벌어졌을 경우에 보통 상황에서는 계속 숨어 있다가 그런 상황에서 팍 튀어나와서 별별짓 다 하는 사람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 있거든요. 그 물 만난 고기처럼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이더라도 또 그렇게 하 그 자 그렇게 안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군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고 합시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한국 연기자가 연기를 한 거랑 일본 연기자 연기한 거랑 이게 틀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더 실감나게 연기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 연기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은 이렇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군인들을 그렇게 나쁘게 그리진 않았고 이렇게 두 번째는 뭐냐면은 그 이, 그러니까 이 평면적으로 안 그렸어요. 일본 군인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아까 저 말씀드렸지만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뭐냐면은 그 이 신들러드 리스트에서 이제 랄프 피네스처럼 정신이 좀 이상한 사람 있잖아요. 그 아까 말씀드린 사이코패스 같은데 나치라고 하는 게 나와서 컨센트레이션 캠프라는 게 나오고 아무나 죽여도 된다. 네 맘대로 해라. 라고 했을 경우 아유 이거 내가 이런 걸 해야지. 이런 기회 같은 건 보통 시대에 오나 참 좋은 시대를 만났군 해가지고 물 만난 고기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이런 사람도 한 사람 나와요. 하사관 일본 학사관 이런 사람이 있고 또 이 혼란스러워하는 굉장히 순수하고 그리고 정말 이게 옳은 것인가 아니면 잘못된 것인가 라고 해서 양심의 가책을 계속 느껴서 혼란스러워하는 반대편에 있는 또 하사관이 한 명 나오고 그러나 이런 올바른 하사관도 또 정의로운 또 제 일을 이렇게 안 한다 이게 또 현실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군인이 한 번이 되고 명령을 따른 입장에서는 야 이건 넌 잘못됐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근데 그 사람의 얼굴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그 눈빛이라든지 혼란스러워하는 뭐 이 연기에서 이 사람은 굉장히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있고 뭔가 이게 잘못되지 않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자각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주는 주인공 하사관이 나와요. 일본 그 배우 그 이 등장인물 중에서 가장 주인공이냐 그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그냥 뭣도 모르고 그냥 명령만 따르는 사람들 나오고 굉장히 순진한 일본 군인들이 대부분이 나오고 그리고 워낙 순진하고 조금 약간 나쁜 마음이 있어서 좀 장난치고 그런 그러니까 죄의식을 못 느낀다고 해야 되나 못 배우고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라고 하는 걸 못 배우고 그랬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좋은가 보다라고 해서 뭣도 모르고 그냥 나쁜 일을 하는 그런 군인들도 몇 명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그렸어요. 그리고 이게 중국 사람을 도와주고 싶고 그리고 못 도와주는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일본 사람이 또 나와요. 여기 그 일본의 그 외교관 비슷한 사람들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이 사람을 그렸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잘했어요. 그 중국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그런 이
일본의 이제 그 군인들을 상황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다 그려냈거든요. 그래서 그뭐 강간을 하는 거라든지 뭐그 여기 주인공 이제 중국 사람은 그 딸은 그 일본 군인이 그 3층에서 떨어뜨려서 작은 딸은 죽고 그러고 그큰 딸은 그 위안소에 끌려가서 그 미쳤어요. 그 자꾸 그 당하다 보니까 미쳐서 죽고 미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총을 맞아서 죽고 그래서 자기는 또 총살돼서 죽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잔인한 상황은 계속해서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이 잔인한 상황에 이제 그이 가해를 하고 있는 일본 군인에 대한 그이 현실감이 없는 그이 악인이다. 하늘에서 떨어진 사탄 같은 악인이다라고 하는 묘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잘했는데 좋았어요.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그이 주인공 있잖아요. 그 일본 군인 주인공 이 사람을 약간 더그 트위스트를 좀 놨었으면 좋았었을 것 같아요. 이그 일본 주인공이 혼란스러운 모습이나 이제 눈빛 연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했거든요. 근데 이 그러니까 이 일본 군인이 하나의 양심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일본 측의 어떤 양심적인 시각이라고 하는 걸 대변을 했는데 이 사람 군인에 대한 시각을 약간 더 크게 했었으면은 약간 더 훌륭한 영화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영화는 중국 영화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중국 영화를 그렸을 때 밸런스를 맞춘다라고 해도 중국 영화이기 때문에 약간 밸런스가 이렇게 중국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밸런스 맞춘다라는 생각을 만들어도 약간 중국적으로 약간 밸런스가 치우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 일본 군, 양심적인 일본 군에 대한 그 비중이라고 하는 비중하고 약간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이 사람 그 개인의 어떤 플롯, 개인의 플롯하고 이 사람의 그 퍼스널리티의 어떤 디벨롭먼트 이런 거를 그리려고는 애썼는데 그게 이렇게 잘 이렇게 개화가 안 됐어요. 개화가. 그런 것을 약간 더 이렇게 첨가를 했었으면은 그 괜찮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좀또 길어졌는데 그 일단 이 조금 정리를 하자면은 그 영화에 대해서 일단 정리를 하자면은 재미가 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 가장 큰 문제고 두 번째는 뭐냐면은 문제점을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약간 새로운 시각, 2009년에 만들어진 가장 새로운 어떤 남경 대학살에 대한 그 영화이기 때문에 그 예전에 그 남경 대학살을 다른 어떤 영화와 좀 영화가 가지고 있지 못한 좀 리비저니스틱한 어떤 그 관점 이런 거를 그 크게 그 개화시키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 하려고는 의도는 좋았지만은 이런 것이 하나가 그좀 문제였고. 칭찬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런 의도를 보였다라고 하는 건 좋았고, 그리고 이제 일본 군에 대한 그 현실적이고, 그리고 이 인간미를 부여를 했어요, 사실. 일본 군인들에게 그 사실 인간미를 부여했어요. 그냥 이제 그 악한 군인이다, 제국 군인이다 이런 식으로 보여준 게 아니라 인간미를 부여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일본 군의 여러 가지 그 퍼스널리티를 그려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해주고 싶다라고 하는 거. 오늘도 너무너무 길어졌는데, 평점을 매기자면은, 한 85점 이렇게 주고 싶네요. 이렇게 90점 정도는 아니고요. 절대 그 명작은 아니고. 그리고 그 굉장히 그 애쓰거나 뭐 이렇게 칭찬해주고 싶은 면도 있기 때문에 80점 주기에는 좀 그렇고 결국은 한 85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그뭐 중국 사람이야 이거 보겠죠 영화를. 그뭐 다른 나라 그러니까 일본이나 중국에 포함되지 않는 어떤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그 영화를 이렇게 기초로 해서 그 역사적 사실을 배우고 결론을 낸다라고 하는 건 저는 추천해주고 싶지 않은데. 그 초반에 그 입문 단계로서는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그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그 어떤 시각적 어떤 대중적인 매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역사적인 사실에 관심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역사적 사실을 다룬
그 영화 대중적인 영화를 일단 본다. 그 다음에 일단 책 같은 걸 한번 보겠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좋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남경 대학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일어났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 추천해주고 싶어. 그러니까 또 하나가 뭐냐면은 그 일본 분들 지금 이거 한국말을 조금 하시는 분이 들었을 경우에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은 이 영화가 잘은 모르겠어요. 그 유튜브에서 이렇게 봤는데. 일본에서 상영이 안 됐어요. 2009년 작품이다 불구하고. 그리고 모르겠어요. 이게 그 그냥 우스갯소리인지 그냥 이렇게 루머인지 모르겠지만은 상영 금지 영화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도 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나는 피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아까 제가 그 약간 그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아까도 제가 초반에 그 말씀드렸지만은 그 역사적으로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일본 사람이 중국 사람에게 그 이렇게 어떤 굉장히 유니크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역사를 통틀어 보면은 한국 사람이 베트남 사람에게 그러기도 했고 아프리카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에게 그러기도 했고 터키 사람이 아르메니아 사람에게 그러기도 했고 또 뭐 티벳 사람을 많이 좀 이렇게 학살을 했잖아요. 또 중국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할 수도 있는 거고 이거는 그 긴 역사를 이렇게 그 되돌아 봤을 경우에는 유니크한 사건이 아니다. 얼마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 왔고 앞으로도 잘못 여러 가지 그 정치적으로 그 좀 순진하고 그런 잘 모르는 어떤 사람들을 세뇌를 시키고 그런 것이 옳은 것처럼 만들어 놨을 경우에는 인간은 이런 일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선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런 전제를 깔고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이렇게 피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런 영화를 봤을 경우에 굳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직접적으로 이런 것을 가해한 사람은 지금 살아있지도 않고 거의 없다라고 하는 거야. 그런 리스폰시빌리티는 없다라고 하는 거야. 지금 살아있는 일본 사람들이 그 직접적인 피해에 관해서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거를 하나의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로 봐서 그 공부를 하고 이런 이유 때문에 그 당시에 사람들이 한정된 사람들이 일본 제국군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을 일으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책임의식을 느낄 필요도 없고 오히려 도움이 된다 라고 하는 거 이런 얘기를 그 일본 그 분들 중에서 좀 예를 들어서 좀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경의 대학살에 대해서 관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그런 이유 때문에 좀 그 피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에게 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용기를 드리고 한번 보시라고 이런 영화를 그런 그 얘기를 마지막으로 무비 리뷰를 마칠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무비 리뷰 그 중국 그 타이틀로는 난징 그리고 영어 타이틀로는 City of Light and Death 무비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